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싱글코어 2792점, 멀티코어 6817점, 갤럭시 Z 플립 6가 싱글코어 2042점, 멀티코어 6172점이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 모두 73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티크입니다.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황에서 반가운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갤럭시 Z 플립 6 화이트 자급제 모델이 도착을 했습니다. 기존의 패키지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이게 삼성닷컴 전용 컬러이기 때문에 화이트 피치 그리고 크래프티드 블랙 총 3종의 색상을 공통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삼성은 원가 절감의 진심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는 총 7종의 색상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은 블루, 민트, 실버, 옐로우 이렇게 4종이 있고요. 삼성닷컴 모델은 크래프티드 블랙, 화이트, 피치 이렇게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가장 대중적인 색상이잖아요. 이런 색상은 쉽게 질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깔끔한 게 가장 좋습니다. 실버 컬러가 생각보다 좀 어두운 톤이고 지문이나 유분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잘 묻는 편이라서 결국 제외를 했습니다. 순백의 화이트 느낌이 아니고요. 라이트 그레이와 실버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버와는 좀 다른 부분은 빛에 따라서 컬러가 바뀌진 않아요. 매트한 무광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문이 거의 묻지가 않습니다. 실버와 화이트의 투톤 컬러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메라 링 같은 경우는 실버 컬러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색깔이 너무 많지 않다 이런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좌측 상단에 보면 유심히 들어가는 트레이가 있고요. 반대편에 보면 볼륨 키와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전원 버튼을 제공합니다. 볼륨 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통째로 되어 있어요. 볼륨 업, 볼륨 다운 이렇게 되어 있고요. USB Type-C 단자와 스피커 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서 스피커 홀이 상당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카메라 링 부분에 실버 색상으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 눈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저는 실버 색상은 은은해서 나쁘지 않은데 다른 색상 같은 경우는 깔맞춤한 게 좀 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이트 컬러가 훨씬 더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갤럭시 버즈 3 화이트 매트한 무광과 그로시의 유광 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버보다는 화이트가 좀 더 깔맞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두 색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아예 무광으로 깔맞춤을 다 했습니다. 저는 매트한 무광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모델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화이트 색상도 질리지 않게 잘 뽑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 링 부분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간 거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죠. 민트, 옐로우, 블루 컬러는 잘 뽑았는데 카메라 링까지 그런 색상이 들어가니까 별로라고 느껴졌어요. 그나마 자연스러운 모델이 화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음매 주름 부분이 보이긴 하거든요. 실제 만져봤을 때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갤럭시 Z 폴드 6 같은 경우는 주름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플립 6를 구매를 했습니다. 스펙 업그레이드 요소도 훨씬 더 많거든요. 투명 카메라 같은 경우가 12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램이 8기가에서 12기가, 배터리 용량이 3700mAh에서 4000mAh,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주는 베이퍼 챔버가 플립 시리즈 최초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저반사 코팅 처리 이루어졌다. 이음매 힌지 주름까지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쉐입이 전체적으로 네모 반듯해지고 라운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폴드6와 플립6도 패밀리 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로고도 양각이나 음각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인만 매끈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전 모델 같은 경우는 삼성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에 존재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제품만 좀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디자인 완성도가 좋아졌습니다. 한 손으로 열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요 사이를 통해서 손톱을 넣고 열어야 되는데 예전 모델처럼 한 손으로 열기가 쉽지 않아졌다.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테두리의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힌지 이렇게 닫고 열 때 디스플레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또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87g으로 동일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실제 재보면 189g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게를 한 2g에서 3g 정도는 좀 가볍게 표시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리 중국 폴드를 보니 무게를 생각보다 적게 기재를 한다고 해도 삼성 폴드를 본도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이폰 16 프로 맥스 내추럴 티타늄과 비교하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좀 더 진한 느낌의 그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자국 같은 게 좀 많이 남거든요.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는 만졌을 때 이런 자국이 안 나는 것도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부분도 굉장히 좀 단단해졌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많은 게 좋아졌고 힌지 이음매 부분에 있는 주름까지도 많이 개선되면서 완성판에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A3세대가 들어가고 12기가 램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반응 속도 이런 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여전히 60Hz예요.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싱글코어 2790점, 멀티코어 6817점, 갤럭시 Z 플립 6가 싱글코어 2042점, 멀티코어 6172점이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멀티코어 점수 모두 730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예전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3D 마크 벤치마크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실행된 앱들을 다 종료를 했고요. 최대 밝기로 세팅을 했습니다. 확실히 아이폰이 좀 더 빠릅니다. 프레임 수도 좀 더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프레임, 8프레임 이렇게 나오고요. 플립 6도 나쁘진 않네요. 플립 6는 한 26프레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아까 말한 상단 좌측 부분이 47도, 48도 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외 부분은 38도에서 한 40도 정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는 46도에서 4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네요. 전작에 비해서 온도가 좀 높아졌는데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하단과 상판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하단 부분을 잡고 게임을 할 때는 좋겠지만 아무래도 가로 모드로 게임을 할 때는 한쪽 손이 상당히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열탕과 냉탕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다른 부분은 34도에서 35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갤럭시 Z 플립 6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렐의 위치와 열의 전체적인 분산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온도만 보면 아이폰 16 프로 맥스가 더 높게 올라갑니다. 폴더폰이 갖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 감안을 했을 때는 갤럭시 Z 플립 6가 상당히 좀 선방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아이폰 15 프로 맥스부터 살펴볼게요. 베스트 루프 스코어가 3983점, 최소 루프 스코어가 2046점이 나왔습니다. 안정성은 51.8%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회차 때 1100점 이상이 떨어지고요. 그 이후부터는 100점에서 200점 그 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0회차 때는 2064점 이렇게 나옵니다. 갤럭시 Z 플립 6 같은 경우는 베스트 루프 스코어가 오히려 더 잘 나왔습니다. 4345점이 나왔네요. 최소 루프 스코어가 1720점.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는 한 300점 정도가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역시 많이 떨어져요. 39.6%. 아이폰과는 한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더 좋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게 이제 해상도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2회차 때도 3300점. 나름 준수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3회차 때 점수가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수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거죠. 2000점 미만도 나올 때가 있고 근데 다시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조금 이제 들쭉날쭉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GOS 논란이 있었던 갤럭시 Z 플립 3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플립 3를 마지막 모델로 썼기 때문에 플립 6의 개선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게 체감이 됩니다. 발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삼성 덱스를 충분히 넣어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빅테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